지금 바이든도 나이가 80이나 다 돼서 제 손에 나오는 게좀 무리다 싶잖아. 자기도 나오지 말까 하는 그런 것도 언뜻 비친 적도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지금 바이든 말고 누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 다녀간 그 카멀라 해리스가 굉장한 여자라. 미국도 이제 여자 대통령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웬만한 그런 정치인들보다 특히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국방외교 이런 걸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세계를 넓게 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믹스드 블러드잖아. 어떤 한그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의 그 미국을 완전히 한 등급 올려주는, 진짜 연합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가 될수 있어. 그런 여자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요직에서 일하는 여자들 다 몰아내고 있잖아. 감사원에서도 몰아내려고. 뭐, 하나같이 어디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저 윤석열 감사는 소리나 해야지. 그래도 조금 비칠까? 그래도 안 되지. 능력 부족. 배현진이라든지 뭐 이러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태거든. 우리나라 여자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딱 카멀라 해리스를 보면은, 해리스는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휘젓고 다니는 형은 아닌데, 꼭꼭 씹는 사람 있지. 꼭꼭 밟고 나가는 사람. 윤석열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건들건들에 완전 반대. 그런 사람이 해리스야. 그래서 살아온 것도 그렇고 모든 그 태도 하나하나도 어쩌면 저렇게 듬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통령이라, 혹여나, 진짜 혹여나,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뒤집힐 테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한번 혼돈 속에 들어갔다가 재정비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큰일 나. 춘추 전국의 춘추 난국 시대가 되는 거거든.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아주 무서운 때를 만나게 되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야. 워낙에 강단에 있는 사람이고, 평생을 불행과 싸워서도 이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극복의 힘이 경험을 쌓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바이든은 아직은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하는 그 주축에 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귀신을 받느니 아니면은 치매가 와서 뭐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느니 이런 소리는 하면은 안 돼. 그거는 저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야. 그런 게 주치의나 누구나 어떤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게 확인되는 어떤 이야기로 나오는 순간 세계는 뒤집힌다.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만약에 바이든이 그런 징조가 있다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런데 꿈은 뭐냐?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우리 전쟁 통해서도 여자들이 살림을 속속들이 다 재정비해서 제대로 잘 살아주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거든. 6.25 이후에도.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삶을 밀고 세웠느냐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여자들이 그 전쟁 통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여자들, 엄마들이 얼마나 알뜰살뜰 삶을 만들어냈길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때 영양실조가 걸려도 한참 걸려서 머리도 두뇌도 나빠졌어야 되는데도
뭘 해서 먹여도 살려냈잖아. 뭘 어떻게 굶어도 학교 보냈고. 그런 여성의 힘이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지금 여자들, 정치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요직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고 쌓아서 한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여자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좀 울퉁불퉁 했지만 그거를 잘 마무리 지어서 쑥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거든.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그 학력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 괜히 한거 아니거든? 그 공부 다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따고 그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그긴 세월 공부를 해서 어느 선에 전문성을 가진 여자들을 하나도 제대로 안 쓴다는 건 이건 아주 최고의 낭비야. 김건희 같은 저런 사람이 설치고 다니는데 실제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쓸때안 쓰이고 있다는 거는 그것만큼 국가 자원 낭비가 어디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든지 하여튼 간에 제대로 여자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정치적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서 일을 할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그게 지금부터 민주당도 거기에 신경 써서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라. 많은 여성 인력을 발굴해라. 적어도 40대 60은 돼야 돼. 여자의 수가 40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그 바탕 위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되고 나오면 그 귀찮아서 못해. 남자들이 걸고 넘어가면 짜증나서 여자들 아무 일도 못해. 그 남자들 잔소리하면 그거 더 싫은 거 알지? 옛날에 여자들이 잔소리한다 그러지만 요새는 남자들 잔소리가 그거 못 견딜 일이거든. 모르고도 하는 잔소리, 개인이 권위의식에.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진짜 여자들 일 잘한다. 남자들도 흔쾌히 인정할 때쯤, 우리나라에도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해리스만큼 훌륭한 그런 정치가가 나와야 된다. 나는 해리스의 기대를 거는 사람이라 그래. 듬직하잖아.